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시도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빛내주신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산의 현안을 논의하려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도시 부산 이미지가 세계인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방한했을 때 부산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 그리고 지난달에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연사로 나서 프리젠테이션을 하셨고 세계 각국으로부터도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부산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의 가치와 부산의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11월 치러지는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부산이 승리하는 낭보가 날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제조업의 메카 경남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임 경남지사는 임기 내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받느라 지역 발전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박완수 도정 1년 만에 경남이 정상화되고 있고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우리 국민과 도민들이 체감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주력 산업은 고도화, 첨단화하고 항공우주산업, 콘텐츠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은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경남이 제조업 메카의 명성을 회복하고 신산업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 정책위는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빠짐없이 실천하기 위해 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야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부산과 경남을 현안을 잘 청취하고 또 그동안 수립한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